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사회 번영과 쇠퇴를 낳는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 연구소에 재직했던 1930년생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 우파 즉 사회에 대한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질과 집중 혹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지식의 사회 과정에서의 지식의 역할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 의견은 한마디로 지식의 거의 모든 것을 제대로 우파와 좌파는 다르게 봅니다. 아주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손에 쥐는 성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상당 부분도 지식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합니다. 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고 무식하면 비용을 크게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의 의학에는 정말 참 이게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이죠.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대체로 사회적 의사결정에 불충분하며 흔히 자신의 개인적 결정을 하는데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저의 해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주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업 현장에서도 불충분한데 생업을 떠난 현장에서는 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이야기는 어떤 복잡한 사회와 그 진보는 오로지 지난 세대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의 동시대인들의 지식을 전달하고 종합한 수많은 사회 제도들 때문에 가능하다. 저의 해설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위정자들의 머리를 차지했던 부분은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런 관료들과 그런 사람들이 핏눈물을 흘리면서 에너지를 자립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원자력 산업을 필사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순간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전혀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이성만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토마스 소웰이 설명하는 지식에 대한 관점의 문제는 어제 이야기도 아니고 고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인들에게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식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다시 또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약적 비전은 주로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인간성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제약적 비전은 지식을 무엇보다도 경험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세월을 두면서 제거해가면서 매 세대의 나날의 경험으로부터 발전한 전통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불투명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하다. 개인의 생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지식이 불완전한데 더욱이 생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공직에서 발휘하는 지식은 더더욱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다양한 간섭은 지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정부 간섭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특징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과는 처음부터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성급히 거두기 위한 목표를 두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은 정치가나 관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불완전성 때문에 참담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20세기에 걸출한 사회 철학자인 프리드릭 폰 하이에크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과거의 경험이 통합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모든 적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만 지식의 증가는 문명의 성장과 동일시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지식이 우리 지력의 일부는 아니며 우리의 지력이 우리 지식의 전부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과 기술, 우리의 감정과 태도, 우리의 도구들과
사회와 우리의 제도들은 모두 덜 적합한 행동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과거 경험에 대한 적응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지식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행동에 불가피한 토대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크의 경험 지식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인류가 살아오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취사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과정에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제한적 비전을 숭상하는 사람들, 이른바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 인간 본성은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주로 당대에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유의 결과와 이성에 큰 비중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과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자주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청산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세월을 두고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지식의 축적을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이론, 신정보, 신지식 등과 같은 이름으로 갑자기 출현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나 지식은 엄정한 검증과 경계를 요구한다는 것이 바로 하이에크 교수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소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항상 제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인간 본성이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보는 사람들,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중심에 신중함이라는 것이 항상 놓여 있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전두환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내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그냥 경제 대통령이와 한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제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인간 본성을 개조가 가능하고 믿는 사람들은 지식과는 아주 크게 다른 거죠. 토마스 소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제약적 비전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통한 지식의 적용에 대해서 제한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토마스 페인의 그 유명한 책 제목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성의 시대를 개막한 책 제목입니다. 18세기 무제약적 비전의 전형적인 견해들이다. 무제약적 비전의 이성은 제약적 비전에서 경험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8세기 무제약적 비전의 대표 주자인 윌리엄 고드윈은 경험은 이성이나 교양이 있는 사람의 일반적인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윌리엄 고드윈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지혜를 대개 무지한 자들의 환상으로 봤다. 윌리엄 고드윈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토마스 소웰은 다시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무제약적 비전에서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지식은 전문적이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회적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인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화된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풀었으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의 이 해설은 이렇습니다. 윌리엄 고드윈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이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이성 가운데서 특히 사회의 엘리트 계층의 이성,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성,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의 기준을 둬가지고 과거의 역사적 축적이나 이런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급격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은 생업의 현장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과 관련될 수 있는 이 지식을 아주 업순적이 가볍게 여기는 경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정부 개입주의나 좌파적 그런 정책이란 것은 실패가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온 구석구석마다 그냥 개입을 해 나갈 테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데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18세기 정치 사상가인 윌리엄 고드윈 같은 인물인 거죠. 무제약적 비전을 옹호한 자들인 겁니다. 토마스 소웰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인들의 편협한 개념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교조주의적인 사람들을 장기판에 서로 다른 말을 배려하듯 자신이 쉽게 큰 사회에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배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담 스미스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생각을 가장 해모했으며 이런 생각을 누가 했으며 플라톤이 이야기했죠. 모든 정치 이론가들 중에서 군주가 다니는 것 가장 위험하다고 선언하였다.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고 각자는 자신의 생업에 관해서 분산된 지식 가운데 일부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그가 근로자든 사장이든 전문가든 정치가든 고위관료든 모두는 자신의 생업 분야에서 한정된 특수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무제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생각하듯이 전문가나 정치가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더 많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잘 모르는 정치가가 나서서 어느 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를 외치게 됩니다. 원전 산업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60년간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한숨과 한탄과 집념이 쓰린 것이고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의 원대한 이념과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세대들은 에너지 자립을 지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념을 불태웠기 때문에 오늘날 원전 생태계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단순간에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한순간에 탈원전 정치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 이성이 절대적이다. 내 이성이 옳다. 그자말로 이성의 시대에 걸맞게 행동한 겁니다. 내 이성이 전 세대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판단이나 경험보다 더 우월적이다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지식과는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소웰의 그런 비전에 충돌이한 것은 과거 이야기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지 그냥 당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의 시대 이성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지었으니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필패하는 거죠. 이런 방송을 청와대 계신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송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토마스 소웰 교수 수의 비전의 충돌이란 책에 나오는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성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번영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거들거끄림 금방짐 바로 그게 문제다. 오늘 지식에 관한 토마스 소웰의 주장을 들어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우파적 사람들 그리고 또 비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적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의 작동 원리에 대한 그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그런 뭐 개인적인 차원의 비전이 아니고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서도 한 사회의 엘리트들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비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특별하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광대한 스펙트럼의 협소한 영역 내에서 전문가들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아주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협소한 영역 내에서 전문가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마스 소웰 이야기입니다. 부정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유행의 지식을 대신해야 되는 일반적 우수성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제 해설을 좀 더하면은 지식은 광범위하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런 지식 중에서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일부 영역의 지식을 모든 현장 사람들이 다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장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지식을 압도할 정도로 엘리트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주장입니다. 프리드리크 폰 하이에크라는 20세기 걸출한 사회철학자에 따르면 과학 지식에 관한 적절하게 선택된 전문가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지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실제로 각각의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자기의 이익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자신이 적극적인 협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더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아주 흩어져 있는 지식 가운데 일부만을 갖고 있고 그 일부를 잘 활용해서 생업의 현장에서 활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는 자신의 생업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전문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토마스 소웰 글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지식은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 속에서의 시스템 조정은 소수의 전문화된 지식을 대신한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대략적 비전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지식이 단편적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활용하는 일종의 시스템 조정 방식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옳지, 그런 모든 걸 묵살하고 특정 엘리트가 지시나 명령하는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장은 오늘 그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식은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 속에서의 시스템 조정은 소수의 전문화된 지식을 대신한다. 저의 설명을 좀 더하면 여기서 시스템 조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장 경제와 같은 겁니다. 그 시장 시스템 같은 것이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조금 조금씩 나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거 대신에 그냥 특정 엘리트가 출시해 나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30대 초반에 제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엑 교수가 쓴 지식의 문제에 관한 논문에서 읽었던 대목, 지식은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이런 사실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첫째는 모두가 각자의 생업에 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둘째는 어느 누구도 다른 분야에 관해서 일상적으로 개입해야 될 만큼 충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세 번째는 모르는 분야에 계속해서 개입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회를 가난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지식이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는 병정할 수 없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생업에 관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업을 벗어나고 나면은 아주 초보자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조차도 다른 분야의 생업에 있는 것에 간섭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판하고 뛰어든 것이 사회주의, 그것을 오판하고 뛰어든 것이 공산주의고 그것을 오판하고 뛰어든 것이 정부 개입주의고 정부 간섭주의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것이 정부 개입주의와 정부 간섭주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보다도 내가 더 우월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문정부가 들어와서 손을 대는 것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이 소위 지식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지식이 단편적이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그것이 팩트 사실인데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망하는 길인 거죠. 그게 무식하면 망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야. 무식하면은 그게 망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무식하면 망한다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현명한 소수가 시스템 조정을 계획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저의 해설입니다. 딱 답이 나오네요. 소수가 시스템 조정을 시장 시스템을 계획하거나 강요하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웰 박사님 말씀이. 저의 해설을 좀 더 더하면 시스템 조정을 계획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비제약적 비전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비제약적 비전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토마스 소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조정은 자유방임주의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집단인 18세기 중농주의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던 것 가운데서 발전된 자연적 질서다. 시스템이란 것이 자연적 질서라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 학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옹호자인 아담 스미스에게도 똑같은 유행의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는 방식을 명령하려 하는 정치가는 가장 불필요한 배려로 스스로 무거운 짐을 떠맡는 것이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이런 걸 잘 들어야 되는 건 문정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잘할 거를 본인들이 계속해서 개입하니까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아담 스미스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심의에나 의회에게도 안전하게 위임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숙고 주제 넘은 인간의 손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리숙고 주제 넘은 인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을 믿는 사람들은, 우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간 본성을 바꿀 수 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리 재능이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개인보다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과정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시 또 토마스 소웰의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제약적 비전 우파적 사람들과 무제약적 비전 좌파적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지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완전히 사회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더 똑똑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좌파들은 계속 정부가 개입하는 쪽으로 가고 사회를 결국 파국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 자체를 모릅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인류사회에 큰 예약을 초래하고 지금도 예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은 최선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전문화된 형태의 가장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각각 적은 양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을 활용하거나 조정하는 사회 시스템에 이루어지냐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 다. 여러분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은 지식이 넓게 아주 흩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양은 근로자든 사업가든 그 다음에 정치가든 관료든 간에 제한된다. 이제 작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활용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의존하는 방식이 바로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른바 무제약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쓰는가 하는 거 아니까, 지식이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엘리트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제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지식의 활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그냥 실패가 예고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선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전문화된 행태의 가장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좌파의 길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 속에 각각 적은 양으로 흩어진 지식을 활용하나 조정하는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우파적 사람들입니다. 우파적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관점을 착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가장 정부가 최소 개입이나 간섭의 원칙을 가지고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의해서 경제 주체들이 저마다의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사회는 길이 그리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요약 정리하고 이 지식과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간주하는가에 따라 사회는 아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 가운데 핵심 내용이 바로 지식에 대한 견해나 관점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한 사회의 역동성이나 생산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분배에 앞서서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간주할 것이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천억 수조원 정도의 돈을 투입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과 한 사회 시민들이 지식의 정의, 지식의 분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가 정말 결정적이죠. 지식에 관한 네 번째 방송에서는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소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결론 이외에 말과 수에서는 물론 습관과
반감, 매력에 요약되어 있는 불분명한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들은 비제약적 비전을 믿는 좌파적 사람들보다도 지식이 사회 전체에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본다. 저의 해설을 잠시 더 하면은 대개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이 말과 글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외에도 일종의 노하우 성격, 말과 글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것을 과학적 지식, scientific knowledge라고 부르고 뒤에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시 토마스 웰 교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비제약적 비전을 믿는 좌파적 사고의 사람들은 지식을 더 정교하고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 사실과 관계들에 제한한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비제약적 비전을 믿는 좌파적 사람들일수록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반면에 노하우 성격을 갖고 있는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지식들을 암묵적 지식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제약적 비전을 가진 우파적 사람들은 엘리트의 지식이라든지 지식인의 지식이라든지 정치인의 지식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크게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좌파적 사람들, 비제약적 비전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암묵적인 지식보다도 엘리트들이나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정치인의 지식이나 엘리트 지식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지배를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무제약적 비전, 그러니까 좌파적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들의 가정에 대한 증거이자 사회 발전을 정진하기 위한 지식과 이성의 매개물로 본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정치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 우월한 지식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우파적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적 합리성에 대한 중대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간의 생존과 진보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 배열을 전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발전된 사회 과정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 해설을 더하면은 인간의 그 의식이라는 것은 합리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상인의 지식, 뭔가 말과 글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돈을 벌거나 투자를 하거나 판단하는 그런데 있는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그 암묵적 지식을 굉장히 귀하고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이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또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이 더 확대적으로 정의되고 결과적으로 더 폭넓게 배분되는 곳에서 지식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의 해설을 다 하면은 지식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 해서 별로 유별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제약적 비전을 믿는 우파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옳은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 교수의 주장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프리드리크 폰 하이에크란 20세기의 걸출한 사회철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역동적인 문명 발전에서 계속해서 활용되는 지식 전체와 비교할 때 가장 현명한 사람들의 지식과 가장 무지한 개인들의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 사이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아주 사소하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지식인이든 정치 엘리트든 상인이든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란 것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엘리트 지상주의, 정치 권력 지상주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일종의 시장 메커니즘이란 시장 시스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토마스 소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이에크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거의 특
특별할 것이 없는 지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대략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수세기 동안 되풀이 반복되고 있는 지식인들에 대한 회의론을 반영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처럼 홉스는 사람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평범한 남편은 자신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상담해주는 추밀 고문관보다 세심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지식 활용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또 토마스 소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제약적 비전, 인간의 도덕성을 무한히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좌파적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식인들은 윌리엄 고드윈의 말처럼 18세기에 비제약적 비전을 옹호했던 선구자인 윌리엄 고드윈의 말처럼 진리를 발견한 인류의 선구자다. 누가 지식인들이. 이것은 인간 지식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을 하나의 위험으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우파적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월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의 큰 권한을 허용했을 때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에서 비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좌파적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지식인들 더 큰 힘을 줘야 된다. 여기 지식인들이란 것은 정치 엘리트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서로가 다른 길을 간 거고 20세기 100년 동안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제 말씀을 좀 더하면은 지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지 가치 판단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은 넓게 분산되어 있고 지식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따라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생업 분야에 관한 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노하우적인 성격의 지식을 갖고 있다. 암묵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지식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상인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가 경영에 관한 지식 등은 어떤 지식이냐? 그것은 엘리트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지식은 상인의 지식입니다. 한 사회 번영을 저마다의 분야에서 상인의 지식이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엘리트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간섭을 제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한 사회에서 엘리트의 지식이 상인의 지식을 대체해버리거나 엘리트의 지식이 상인의 지식을 억압할 때 발생한다. 바로 그런 역사가 사회주의 역사이고 정부 간섭주의의 역사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란 부분을 냉혹하게 그 본질을 쳐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실패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같은 근본적인 요인이다. 돈을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지. 이것은 전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뭐 그런 거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근본적인 요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엘리트의 지식 혹은 지배적 지식이 압도하는 사회가 되면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지식에 대한 오판, 지식의 배분에 대한 오판이 잘 모르는 친구가 현장에 개입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걸 유식한 말로 지식의 문제라고 지식의 배분이 왜곡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로 지식에 대한 오판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자각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